신호들을 다 지키고 제가 감사한 딸입니다. 올여름에 시끄럽게 하려고 또 한겨울 하늘처럼 많이 맑습니다. 사고 자발 구간입니다. 비가 온 다음이라 그런지 푹푹 내리찌네요. 출근하기 전 세차하러 갑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하이바는 좀 쓰고 다니시고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덥다 더워. 막지하게 덥습니다. 아, 세차를 했는데 땀을 한 바가지 쏟았네. 아, 이러니 바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더울까.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여름 휴가철이라 손님도 없을 텐데. 어디로 모실까요? 여기 미아리 고개요. 미아리 고개요? 만약에 이 케이블도 문제가 있다면 도대체 어떤 케이블로 수음을 해야 외장 마이크를 쓸 수가 있을까요? 오우, 롤스로이스 비싼 차가 지나가네. 벤츠는 차도 하냐? 돈만 있으면냐, 뭐 저런 차 끌고 오는 거. 뭔 개소리야! 날이 더우니까 삼청동도 사람이 없네. 이런 날씨에 돌아다니는 것도 힘들지.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예요, 사람이. 횡단보도 앞에서 건너려고 그러는데 그냥 왜 쌩까? 쉬었다가도 큰 지장 없습니다. 서로 좋은 거 아니에요?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전방에 담요로 인사해주고. 오, 페라리.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모실까요? 예, 서울 스퀘어 빌딩 부탁드릴게요. 서울 스퀘어. 언제나 옆에 있는 뭐 이렇게 차에 많이 달려 있으십니까? 전 좌석 안전벨트를 착용해 주세요. 충전 케이블입니다. 충전 케이블. 이거는 뭔가요? 손잡이. 이거는 뭐 목적이 뭐예요, 선생님? 손잡이야, 손잡이.
음양에 문제가 있는 거는 결론은 젠더. 변환 젠더. 오. 3.5파이를 2.5파이로 변환해주는 젠더. 이게 그지 같아가지고 제품을 좋은 걸 써도 문제가 생기네. 과속방지턱이 연속된다. 근데 이제 다이렉트로 3.5에서 2.5로 변환을 바로 해주는 케이블을 쓸 경우는 이상 없이 수음이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카메라를 지금 킨 이유가 밤에는 별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제가 사고 싶은 카메라가 있는데 이게 지금 일제 겁니다. 일제 거. 보통 대체품이 없을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사야 된다. 물론 급한 게 아니라면 조금 시간을 두고 구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부터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렌즈나 뭐 이런 것도 대체품이 없어요. 대체품 사면은 뭐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뭐 쉽게 얘기하면 기본 깡통 옵션인 소나타 값을 렌즈로 살 수는 없으니까요. 돈 많으면 뭐 걱정거리도 없고 참 편하게 살겠죠.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부모님 특히 또 조상 잘 만나지 않는 이상은 아니면 국회의원 같이 남의 거 등쳐먹는 그런 직업이 아닌 이상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내일은 쉬는 날 모처럼 만에 사진 좀 찍을까 했는데 비가 온답니다. 여전히 쓰레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쓰레기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래놓고서 부재 풀라고 투표했겠죠?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어디로 모실까요? 회화동 로타리요. 이건 방음장치 목적으로 하신 거예요? 보기 좋은 거죠? 옛날에 제주도 가면 그 제주도의 그 택시 기사분들이 이제 막 그 방음 그 음악 막 크게 틀어놓으신다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해놓고. 네, 방음 효과는 별로 없고요. 뭐 여름에 조금 덜 더운 거, 겨울에 좀 덜 추운 거, 그것도 청소하기 편한 거, 요 정도 보기 좋은 거, 그밖에 없어요. 카드로 결제하시는 경우 승인이 완료될 때까지 네? 잠시 기다려주세요. 영수증 같은 걸까요? 두고 내리는 카드를 빼지 말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거래 처리 중입니다. 국민카드로 결제하겠습니다. 아, 새벽 1시 강남 일대의 빈차 투성이인데 동네 방네 빈차 소원대로 부재 풀어라. 개나 소나 택시 할 수 있게끔 자격증 완화하고
머리가 썩은 거지. 누구 말마다나 최저임금 올렸다고 나라 망한다고 쌩 난리를 칠 때는 언제고, 75세 이상 노인들 일하고 싶다고 받고 싶은 금액이 얼마냐고 물어보니까 200만 원이라니 말도 안 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씨. 이게 무슨 뭐 콜 하나 떨어지는 소리도 없고. 회장님, 저 홍재 여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홍재하고 갈 거거든요. 홍재. 네, 홍재요. 홍재역. 네. 아, 죄송한데 무학지역까지. 무학지. 네. 혹시 고속터미널 돌아갈 수 있나요? 터미널 쪽으로요? 네. 되죠. 어. 야, 타. 빨리 타. 돌아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가는 방향이죠? 네. 고속터미널 내려주면 됩니다. 한 명 내려주시고 저는 무학지역까지 가요. 이거 여쭤봐도 돼요? 네. 이거 아 이거 왜 하셨어요? 잡고 계시잖아요. 아니 저 잡는데. 그럼 원리가 뭐겠어요? 잡으라고요? 그렇죠. 아 알겠습니다. 손잡이요, 손잡이. 근데 이거 뭐 보호막이라 그러는데. 네. 솔직히 그거 있다고 보호막 되나요? 아니 전혀 보호막이 안 되는데. 다들 물어보세요. 아이, 어디 가시는데요? 아, 저 부산 가야 돼요. 부산 가는데? 예. 지금 차가 없을 텐데? 아이고, 2시까지 버스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요? 예. 많이 좋아졌네. 아이, 저 보통 12시 반, 11? 사장님은 저를 잘 데려주시면 돼요. 예. 아, 이번이면 부산 가는 것도 좋죠. 아, 부산을. 아니, 저 진짜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데 부산까지 가시 몰래 얼마가 되세요? 글쎄요. 보통 대구가 한 30 정도. 30이요? 예. 그러면 부산까지 가면 45 받아야 되나요? 그쵸. 거의 그 정도. 45. 그러면 형을 내려주고 부산 가 그냥. 죄송해요. 강원도 태백까지는 가봤었는데. 아 정말요? 예. 25만 원 받았는데. 어찌 가야죠? 야, 형은 홍제 가야 돼. 아니 홍제. 내려갔다 올라오시죠 그럼. 조정 찍고 사진 재밌으시니. 찍고 가면 되죠. 올라오는 건 5만 원만 받을게요. 오. 기름값만 받으면 되니까. 여기 신호등으로 건너가시면 돼요. 조정차 단속. 반대편으로 가야 돼. 예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네 조심히 내려가시고요. 오케이 형님. 전화해라. 예. 너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쉽습니다. 부산 내려갔다 왔다는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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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